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사가세요. 젤리? 레인보우 젤리? 이거 맛있어요? 아유, 엄청 달콤, 짭짤, 새콤, 살콤하죠.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는걸? 그러면 하나 주세요. 아유, 탁월하신 생각이십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맛이 젤리가 들어있으므로 맛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파라빵. 뿅. 아, 얘들아,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네, 너무 좋아요. 나쁘진 않네. 아저씨,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포즈 딱 잡고 있을게요. 그래. 자, 찍는다. 찰칵. 유후. 나도 같이. 찰칵. 아, 너무 좋다, 그치? 역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에이, 정말 귀찮아. 애줌마 아저씨, 놀아주는 건 정말 어렵다니까. 그건 내가 알 소리 같은데. 늑대 오빠, 집에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에? 뭐야, 이 장도란 말투는. 내가 왜? 부르지도 않은 일이 계속 따라왔잖아요. 남사오네. 나 눈물 나. 나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또 시작이다. 어쨌든 이렇게 모인 김에 얘들아, 싸우지 말고 재밌게 놀자. 아 맞다, 아빠가 뭘 사오는 줄 알아? 얘들아, 저 뭔데요? 짜잔. 오. 다시 짜잔. 오. 우와, 어때 엄청나지? 이거 레인보우 젤리인데 어제 아빠가 사온 거야.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맛있는 젤리라나 뭐라나, 우리 하나씩 먹어볼까? 와, 역시 아빠 최고. 이거 왠지 로블레스에서 최신 유행하는 레인보우 친구들 게임을 알지? 아이, 그거 생각난대. 맞아, 나 그거 알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봐도 돼요? 안 되지, 어른분들 먼저 먹고 먹어야 그게 예의인 거야. 그치. 너? 난 파란색 먹어야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먼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라니까. 악마, 아저씨가 먼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건데 왜? 젤리기 탱글탱글한 소담 맛있잖아. 맛있어. 오빠, 진짜 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여기 아들하면 안 될까? 그럼 나는 무슨 색깔 먹어보지? 그래, 나는 이 포도 맛이 날 것 같은 보라색을 꺼내서 먹어야지. 보라색. 그러면 나는 사과 맛이 날 것 같은 초록색. 초록색. 이 맛이야. 이런 거는 맛있는 맛도 있고 맛없는 맛도 있는 폭불복 맛인가 봐. 그러면 역시 나는 주황색이지. 주황은 대부분 맛없는 맛일 수가 없거든. 분명 오렌지 맛일걸. 전쟁가. 황금 맛이네. 꼴이 좋아. 아, 그러면은 아저씨는 뭘 먹어볼까? 보자. 오! 빨강색. 이건 무조건 사과 맛이 날 것 같은데 먹어볼까? 아! 이거? 빨간 고추 맛이잖아. 아예 엄청 매워. 나는 그러면 블루 먹어야겠다. 그런데 아주머니, 그 블루 젤리 뭔가 제가 먹던 이 블루색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네. 그런가? 그래도 뭐 먹어볼까? 무슨 맛이야? 아무 맛도 없는데. 아, 좋겠네. 그래도 나는 아무 맛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엄청 매워 죽겠어. 물 먹어야겠다. 오빠들, 오늘 나들이도 왔는데 숨바꼭질해요.
아, 그거 좋은데? 저기 가서 하자. 아, 늦게 온 사람은 아, 술래. 아, 술래 썩기. 멈춰. 내가 먼저 갈 거야. 애들아, 같이 가. 아, 드디어 애들 갔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나들이를 즐겨봐요. 아, 좋아 좋아. 들어놓고 자야지. 아. 에이, 애들아, 5초 세고 찾는다. 오, 신경행. 2, 2.5, 1. 거기 서라 이 녀석들아. 그래, 여기 숨으면은 절대 못 찾을 거야. 애들이 다 어디로 숨은 거야? 응? 저게 뭐지? 응? 여보! 여보 좀 일어나봐요. 왜? 아, 일어나 보라니까. 아, 애들이 이 시간이 되도록 숨바꼭질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건지 돌아오질 않잖아요. 해가지고 있는데. 뭐? 아, 숨바꼭질을 열심히 하나 보네. 알았어, 내가 데리고 올게. 얘들아,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고 집에 가자. 아, 해가 다지고 있는데 얘들 어디 간 거야? 얘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어? 그?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냐고?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무슨 소리야? 어, 저거 도대체 뭐야? 어, 무서운 괴물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도망쳐야 돼. 이 숲은 이상한 게 분명해. 애들도 분명히 저런 애들한테 당하고 말았을 거야. 도망쳐야 돼. 도대체 이게 뭐야? 젤리예요, 아빠. 아빠. 도망쳐야겠어. 이 목소린 요루루? 아빠 어디 있어? 이쪽인가? 아, 요루루는 안 보이는 건가? 어디 있지? 아, 그만해. 이게 무슨 일이야? 시로로로로로. 그러면은 이 레드 누즈 누군 거지? 그러면은 파란색 젤리를 먹은 아저씨 저 실루카. 헐. 그리고 초록색 젤리를 먹은 요루루인가? 아빠 어디 있어요? 내 팔로 느끼면 되잖아.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 거기. 아저씨, 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거 봐! 아저씨, 저도 빨라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은. 아빠. 좀 뭐니? 힘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럼 빨간색 젤리를 먹었으니까 도대체 어떤 괴물로 변신하는 거야? 어? 뭐야! 나는 빨간색 젤리를 먹어서 그런가? 빨간 괴물이 되었잖아. 이게 무슨 일이라. 리아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빠 팔다리가 길쭉길쭉 오신 것 같았어요. 백쌤, 늑대야,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나는 귀엽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이, 그러면은 나는 레드 괴물이 되었는데 니네 엄마는 파란색 젤리를 먹었으니까 도대체 뭘로 변신한다는 거니? 그러게요, 파란색이면 쥐닉들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닐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 이거 설마 우리 여보? 그녀. 아니 도대체 뭐야? 무슨 젤리를 먹은 거야? 여보! 애들아 도망쳐! 아줌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